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태초에 창조하신 모든 만유를 그 주권으로서 세세무궁토록 다스리고 계시며 전일의 역사 역시 세상 끝날까지 그 섭리로서 홀로 통치하고 계시는 전능왕 하느님께 큰 찬양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첫사람을 미혹했던 뱀의 관계를 구원의 언약으로서 깨뜨려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을 그 흘리신 대속의 보혈로서 다시 살려주신 평강과 구원의 주 예수님께 감사 찬송을 바치옵니다. 택자의 심령을 감동시켜 이 구세주 이름을 믿게 하시고 그 삶을 중생시켜서 이 하느님 아버지의 포근한 날개 밑에 안전히 거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크게 송축하옵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지상 보좌 앞에 모여 고마우신 성삼위의 성호를 찬양하며 올리는 우리의 예배를 열납하시고 이 지상교회를 통해 장차 저 천상교회까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불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날 때부터 죄인의 본성에 사로잡혔던 자에게 주의 확실한 언약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으시고 사는 날이 지나갈수록 오히려 죽음만 점점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하여금 그의 흘리신 피로 구속함 받은 신앙에만 누릴 수 있는 중생과 성화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생명의 매일 매 순간이 처럼 감격적인 할렐루야 찬양이 절로 터져나오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바치옵니다. 산천 초목도 새 것으로 피어나고 단정되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의 경향인으로 하여금 더욱 말씀 중심의 생활과 찬송의 능력과 기도 응답의 체험을 통해 온갖 신령한 우미도 없고 거룩한 순이 나게 하시고 비록 아직은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한 일들이 때때로 가로막을지라도
오직 저 빛나는 천국 보좌 앞에서 천사들과 예언자들과 왕들과 함께 서서 즐거운 찬송을 부를 그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며 더욱 힘차게 달려가게 하시는 종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나 자신 아무 공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십자가 공로로서 구원함을 얻게 되었사오니 그처럼 1만 달란트 빚을 당근받은 자답게 내게 100대 내려온 빚진 동관 역시 기꺼이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시고 이처럼 내 생명 전체가 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셨다는 사실을 함께 고백하게 되었사오니 이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몸된 교회에 늘 모이기를 힘쓰고 같이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저 천상의 황금길에도 꼭 함께 서는 영원한 형제 자매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그처럼 새 사람이 입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속 깊은 곳에 아직 남아있는 육신의 법을 이기지 못해 알게 모르게 크게 작게 지은 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매일 이어졌음을 또한 부끄럽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오늘도 오직 당신의 무한한 은혜와 자비만 의지하여 이 자리에서 통회 자부하는 회개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 모든 추하고 악한 것을 깨끗이 정케해 주심으로써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으네라는 이 찬송이 실로 진실한 고백과 감격적인 찬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주 제네바 신학대학원과 평생교훈이 개강되었사오니 봄학기 내내 학사 일정을 인도해 주시고 수고하시는 교수님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어 모든 선지 생도들과 성도들에게 경건과 학문의 진보가 나타나 더욱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가는 전도자와 보내는 전도자로 성장하게 하시고 또한 모세대학에 출입하는 어른들의 발걸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 심령이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고 청년처럼 생기가 넘치는 가운데 그 논의를 더욱 교회 중심으로 백발의 면류관을 자랑하는 천만인의 아이비와 어미들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특히 지난 주말부터 강서와 서울 곳곳 61개 처에서 열기된 어린이 서적반을 봄학기 내내 공고하시고 방 제공자들과 교사들을 강권적으로 권념하시는 가운데 이 경향의 꿈나무들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온전히 양육되며 또한 동시에 소중한 전도 열쇠들을 찾고 많은 해산시제 결실까지 맺을 수 있도록 친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 오후부터 시작되는 경향어린이 문화교실을 통해 우리 경향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 받은 달란트를 마음껏 개발하며 앞으로 주의 나라 위에 여기에 쓰일 고울의 군세를 늘려가는 보람이 넘치게 하시고 역시 오늘 오후에 개강하게 될 부부 성경반에도 많은 부부 성도들이 참여하여 그 기도 생활에서 마음이 통하는 행복한 부창부수가 나타나고 함께 생기는 교회 생활을 통해 아굴로와 보리스와 같이 요긴하게 협력하며 쓰이는 동역자 부부가 되게 하옵소서. 새 종교법들이 세워짐으로써 선교사 추방과 교회 비박이 그 세워지고 있는 특정 선교지들을 친히 불성각으로 둘러 보호하시고 이미 세워지는 소중한 현지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환란에 결코 굴하지 않고 오직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써 오히려 신하의 연단을 받고 더욱 진리사수와 순교자 정신을 이어가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주님께서 친히 철통같이 지켜주시고 좀처럼 회목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은 장기간의 경기 침체에 새로운 활력의 길이 뚫리도록 인도하시어 이 모든 것을 통해 과거 로마처럼 우리 조국을 마지막 시대에 세계 선교의 새로운 기지로 쓰임받기 위해 강구하는 참된 교회와 신실한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강서 성진에서 신령과 진정을 올리는 경향 성도들의 예배와 교단 산하와 선교지 교회들과 조국과 북한의 지하교회들과 아시아와 세계의 모든 참된 교회들이 이 거룩한 성일에 함께 올리는 모든 경배를 통해 사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본문 중에 이 시간 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경향 어린이 새소식반 개강 감사 모임이 지난주일 3부 예배 후에 제3교육실에서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새소식반의 개강을 축하하며 기도를 해주셨고 이후 새소식반 담당 정운숙 전도사님의 인도로 공과 교육을 갖고 새학기 교육 재료를 나누었습니다. 2018학년도 제1학기 별들의 학교 개강 감사 예배가 지난주일 오후 별님과 별님 교사 학부모 및 후원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배 중에 2017년 2학기 신입 별님에게 별 배지를 수여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별들의 학교를 위해 아낌없는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18학년도 제네바 신학대학원 입학 및 개강 감사 예배가 지난 화요일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예배실에서 있었습니다. 교단 목사님들의 참여 속에 우리 교회 여전도회 연합 찬양대의 찬양과 서남노회장 송환영 목사님의 설교, 경향여성중찬단의 특송과 신학생 입학선서,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드렸으며 예배 중에는 동문과 각 기관, 각 교회에서 후원한 장학금 기탁 등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림으로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2018학년도 제네바 신학대학원 부설 평생교육원 성경아카데미가 지난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교육관 4층에서 개강 예배를 시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 교육 프로그램 중 연로하신 어버이를 대상으로 하는 모세대학이 지난 수요일 담임 목사님의 기도로 개강하였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중에 평생 성교회원폐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각 기관 원례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남전도회는 제2성전에서, 여전도회는 제1성전에서, 청년회는 교육관 4층에서 있겠습니다. 2018년 봄학기 교회 교육 프로그램인 부부 성경 공부 개강이 오늘 오후 1시 40분에 제2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2018년 봄학기 경향 어린이 문화교실 개강이 오늘 오후 2시에 제3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경향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카자흐스탄 파송 선교사이신 김동일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대학부 SFC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5시까지 제1세미나실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맞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 운동이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활 주일까지 계속 진행되는 본 새벽 기도 운동에 동참하셔서 큰 은혜와 응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금주 수요 밤 예배는 제7에서 9 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이상민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권사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 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제1에서 37 남전도회 회장단이 준비하시겠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서서울 1교구 장경선 집사 심정미 권사님의 일남 신랑 장세혁 군과 등촌 6교구 박동균 성도 최미숙 성도님의 일녀 신부 박민희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2시 보타닉 파크 웨딩에서 박윤성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집사회 권사회 원례회, 경향 비전 기도회, 별들의 학교 후원의 원례회가 있으며 밤에는 집사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제34회 서울 남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성경 암송대회가 금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본교회당 제3성전 및 각 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평생성교회연회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평생회원 기념패 성명 김창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경향 선교회 회원이 되신 성도님의 복된 날을 기념하여
입회를 드립니다. 종략 2018년 3월 11일 경양선교회 회장 석기현 목사. 감사합니다. 예. 홍원표, 이수관, 홍성리, 홍성나 온 가족이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이진탁 이하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장진경 이하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송하람 이하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연예인들에게 있어서는 SNS의 인지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스타그램의 팔로워의 숫자가 오르내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무슨 사건이 발생해서 자기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게 되면 뛸듯이 기뻐합니다. 심지어 무플보다는 악플이 더 낫다라는 말까지 흔히 합니다. 자기에 관한 인터넷 기사가 아무 댓글이 달리지 않는 것은 곧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고 반면에 비록 악플이라 할지라도 댓글이 많이 달려 있으면 그만큼 관심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처럼 다른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지는 것을 오히려 지극히 꺼려한 인물이 한 분 계셨는데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을 극도로 꺼리시면서 특히 어떤 큰 이적을 베푸르신 사람한테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참으로 신기한 분이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신 이름이 사람들 사이에서 오해되어 유명해지기를 결코 원치 아니하셨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알려지기만을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 전지구상에 가장 유명하게 알려진 이름은 두말할 것 없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란 그 당사자께서는 결코 나를 그런 식으로 알리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신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기 원하신 당신의 진짜 모습, 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부여하신 참 이름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제 주님 부활의 절기를 한 달 앞둔 오늘 주일에 저는 기독 신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나타내지 말도록 경계해야 할 오도된 인식과 반면에 온 세상이 악망하도록 반드시 나타내야 할 예수님의 진짜 명성이 무엇인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미리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사람으로부터 추앙을 받아야 하는 유명인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 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외치지 아니하며 라는 말은 시끄럽게 소리치지 아니하며 라는 뜻이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한다는 말은 특히 고함을 지르며 말싸움을 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입니다. 오실 메시아는 당신의 대적들로부터 온갖 비난과 핍박을 받으시면서도 결코 스스로 흥분하시거나 그들과 맞서 싸움을 걸지 않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유명인사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명예스러운 일이나 불리한 일이 벌어진다 싶으면 온 동네에 나팔을 붑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일에 대해서는 두말할 것도 없고 사실상 자기가 저지른 불법 때문에 당연히 검찰의 소환을 받고 처벌을 받는 일인데도 정치적인 탄압 운운하면서 플래카드를 내걸고 연좌 농성을 하는 등 야단법석을 떠는 것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그렇게 여론몰이를 하여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감정을 격앙시킴으로써 자신의 명성과 입지를 지키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내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이르기까지 유대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부터 온갖 미움과 중상모략과 박해를 당하셨지만 끝까지 사람들에게 크게 외치면서 그들을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런 경우에 자기를 열일이 추종하는 무리에게 보시오, 이 바리새인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 하고 있어 라고 선동하여 사건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그 대적들이 오히려 대중의 미움을 받도록 유도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하고 마태복음 10장 23절에서 가르치셨던 말씀과 일치되는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행동과 이단적인 교리에 대해서는 맹렬하게 책망하셨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영적 싸움이었을 뿐이며 공생의 기간은 물론이요 마지막 순환조건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그들과 사회적, 정치적 다툼을 일으키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처럼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높이려는 유명인사가 아니시라면 과연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바로 그 사실을 두고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 1절 하반절에서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혁개정의 정의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냥 이전의 개혁 한글처럼 공의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무슨 사회정의 구현 따위를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나타내고 실현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고는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이 부분을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곧 선과 악을 판단하여 죄를 징벌하고 의를 포상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역을 위해 내가 보았던 나의 종을 택하셨다고 했는데, 이 종이란 물론 비하된 신분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지만 1차적으로는 주인의 일을 맡아 행하는 사람이란 뜻의 단어입니다. 즉 메시아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 세상에 완벽하게 성취해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택한 사람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른 종을 택하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즉 독생자를 직접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그 종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사역이 성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집안의 어떤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함부로 맡길 수 없고 가능하면 믿을 수 있는 가족끼리 힘을 합쳐서 해결하듯이 지금 성부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기뻐하시는 성자 하나님을 친히 택하시고 또한 나의 영, 곧 성령 하나님까지 함께 보내셔서 그 당신의 정의를 이방에 유대인뿐 아니라 온 세상에 베푸는 이 중대한 구속사를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유명 인사들은 사람의 인기를 모으고 유지하는 일에 목숨을 걸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 생각에는 옳다고 판단되는 일이라도 소위 안티팬이 생길 것이 뻔한 일들, 즉 다수의 대중이 싫어하는 말이나 행동은 절대로 피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도 그런 식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모으기 원하셨다면 그야말로 최고의 슈퍼스타가 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그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병이나 고치시는 신유의 초능력자로 자신을 홍보하셨더라면 누가 그런 예수님을 싫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나 영벌 지옥 같은 듣기 부담스러운 말씀을 일절하지 않으시고 그저 산상보훈처럼 누가 들어도 훌륭한 교훈이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말씀만 남기셨더라면 아마 오늘날 소위 4대 성인 대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사상 최고의 성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와 정반대로 오히려 대중이 싫어하고 꺼려할 인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바로 당신께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온 세상에 알리시고 또한 집행하실 심판주로 왔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첫 일성은 내게로 오기만 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고쳐준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육신의 병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이 진짜 고질병에 걸려있음을 일깨워주시고 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지 않으면 구더기도 죽지 않은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온 세상 사람에게 경고하시면서 다른 사람 아닌 바로 예수님 당신 혼자만이 장차 그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성취시킬 심판주로 지름하실 것이라고 또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또 기독교라는 사람들 중에서조차 예수님을 이런 심판주로는 알지 못하고 그저 대중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스타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순전히 병치료나 돈벌이나 자녀 교육이라는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뿐이며 전도한다는 것도 그저 예수님이 되면 복받습니다 라는 기복적인 구호로만 일관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복도 받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만 알고 전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런 사람으로 나타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며 경계하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뻐하시는 독생자까지 친히 땅에 보내셨을 때 겨우 무슨 용한 의사가 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성부께서 당신의 택하신 종으로 하여금 성령 충만을 입게 하신 목적이 세상의 연예인들처럼 무슨 개인기를 보여주고 매력을 발산시킴으로써 자기 인기를 모으려는 것 따위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싫어하고 거부할 것은 뻔하지만 오로지 죄가 무엇이며 그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화육강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중으로부터 스타처럼 인기를 누리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서운 손에 빠져 지옥 심판에 떨어지지 않도록 일깨워주시기 위하여 스스로 사람의 몸으로 비하되어 종으로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으로부터 추앙받는 유명인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택하신 독생자이시며 사람의 욕구 충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해 주시려고 전임하셨고 또한 그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재림하실 심판주이심을 확실히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은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려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자를 끝내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3절과 4절 상반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아멘. 조금 전까지 실로 엄중한 심판주로 나타나시던 메시아께서 여기서는 참으로 인자한 구세주의 모습으로 예언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런 메시아의 면모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 아니할 분이시라고 참으로 멋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한 갈대도 한 손으로 간단히 꺾을 수 있는 것인데 하물며 상한 갈대야 그 얼마나 연약하겠습니까? 또한 등잔불은 가뜩이나 바람에 취약한데 더욱이 기름이 달랑달랑해서 지금 막 꺼져가는 등불이라면 그저 사람의 가벼운 숨결에도 쉽게 꺼지고 말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런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 그저 가만히 내버려 두기만 해도 얼마 못 가서 저절로 꺾이고 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예수님 공생의 당시의 대중의 현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병고치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으며 오병이의 기적을 듣고 자기들도 그 떡맛을 한번 보겠다고 모여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라고 치켜 세우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이란 것은 그야말로 상한 갈대와 같았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던 그들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는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 앞에 오히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으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는 노골적인 거부 반응까지 보였던 것입니다. 일반 대중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에 가까운 제자들까지 그랬습니다. 그 열두 제자들 중에서도 처음부터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찬송과 가사 그대로 모두 다 허물 많은 베드로요 의심 많은 도마들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못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셨습니다. 제자들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할 스승께서 오히려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나 했던 천한 일을 본인이 나서서 해주셨던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야말로 밀가부리듯 하려고 요구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셨습니다. 실로 예수님은 자신의 영달을 위해 백성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오직 모든 인류의 대적인 사탄을 이기시고 당신의 택자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왕중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그처럼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처럼 연약하고 불안하게 짝이 없는 신앙을 완전히 죽지는 않도록 하시려고 끝까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의심하는 마음에 확신을 주셔서 끝내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시는 이 놀랍고도 고마운 택자 보전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그 얼마나 인내하면서 계속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사절에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는 때란 바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성취하심으로써 최후 승리를 거두실 때를 가리킵니다. 즉 당신의 택하신 성도를 단 한 명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고 구원받는 자리까지 틀림없이 세우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기력이 쇠하여지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결코 마음이 낙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한 신앙까지 싸매어주시고 고쳐주시고 보살펴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신앙을 격려하고 독려하시는 사역에 이처럼 왕성한 원기와 한없는 열정을 세상에 하나님의 진실한 공의를 완성시키는 그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부단히 발휘해 주고 계시는 진정한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실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는 참으로 연약하게 짝이 없는 갈대요 참으로 위태롭게 짝이 없는 등불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주 원망하고 의심에 빠지는 것은 물론이요 조그만 기쁜 나쁜 일이 생겨도 교육자한테 교회 못 나가겠다는 말을 내뱉으며 큰 소리를 칩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면 지금쯤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서 적어도 자기 구역이나 교구에서는 좀 쓸만한 일꾼이 되었어야 마땅할 터인데 여전히 그리스도의 초보의 답보 상태로 머물면서 주일 예배 참석조차 불안해서 담당 전도사가 매주일 아침마다 전화를 해야 할 수준인 것입니다. 만약 목사나 전도사에게 이런 한심하게 짝이 없는 교인들의 신앙 성장이 달려있는 것이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당신 같은 교회는 싹이 노랗다라고 한참 전에 일찌감치 다 포기하면서 끝내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자 등이신 예수님께서는 성부께서 당신께 주신 자들을 하나도 멸망치 않고 끝까지 보존하여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택하신 자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도중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저 여러분 이 약한 신앙이라도 완전히 꺾이지는 않도록 붙잡아주시고 이 못난 신앙이라도 완전히 꺼지지는 않도록 다시 불붙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서 스스로도 주님 앞에 얼굴조차 들지 못할 정도로 부끄럽고 또 낙심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힘들어서는 예수님 믿고 따른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겠다는 절망에 빠질 때조차 있지 않습니까? 혹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포기해도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죄인을 확실히 구원해 주기 위해 오신 놀라운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은 세상에 그 어느 영웅이나 호건이나 가인이나 제사보다 더 스스로를 높이고 온갖 권세와 명예를 다 쥘 수 있는 분이셨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마다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높이는 왕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죄인을 회복시키시는 구세주가 되어주려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떨어질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저 여러분의 하여금은 그 고마운 천당 영생을 깨우실 그날까지 단 한순간도 쇠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시고 이 구원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켜 죽어야 말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는 왕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이 놀라운 구세주를 진정으로 영접함으로써 우리의 상한 심령을 온유함으로써 고치시고 꺼져가는 인생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써 회복시키시는 이 구세주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영광스러운 구원에 꼭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20세기 중반에 세계적인 명성을 누렸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많은 팬들을 거느리고 있는 비틀즈라는 영국의 록뮤직 4인조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멤버 중에 한 명인 존 레논이 언젠가 우리는 지금 예수보다 인기가 더 높다라고 하면서 기독교는 쇠퇴하는 중이며 어쩌면 록뮤직보다 그 수명이 짧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하늘 끝까지 지수는 자기네 인기에 대하여 한없는 자만심에 빠졌던 것인데
영국에서는 그 발언이 별다른 논란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하지만 약 5개월 후에 미국의 한 잡지에 그 발언이 인용되면서 널리 퍼지게 되자 미국의 기독교 단체들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비틀즈 뮤직 거부 운동을 일으켰고 그것이 계기가 되면서 비틀즈는 그 전에 이미 기획되어 있던 미국 순회 공연이 그들이 마지막 라이브 대중 공연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 하반절은 그런 비틀즈의 발언이 그야말로 망언이 될 것을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는 말씀으로서 이런 메시아 이름이 결국 온 세상에 끼치게 될 결과를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섬들이란 전 세계를 가리키며 앙망하리라는 말은 모든 소망을 걸고 열렬히 사모하게 될 것이란 뜻입니다. 메시아를 통해 선포될 교훈, 즉 복음은 결국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 어떤 유명인사보다 더욱 높임을 받게 할 것이며 역사의 그 어떤 영웅이나 군주라 할지라도 물론 비틀즈 같은 팝스타 따위로서는 도저히 필적할 수 없는 최고의 명성을 누리게 만들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어떤 인기 몰이를 통해 대중의 사랑을 받는 분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를 선포하는 심판주가 되심으로써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름에만 모든 소망을 걸게 만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무슨 위대한 업적을 이루므로써 사상 최고의 완전한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오로지 택자를 끝까지 보존해 주시는 겸손과 사랑으로서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죄인을 할지라도 의지하고 사모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의 이름을 역사의 정점에 남기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연예인들은 인기를 끌기 위해 스스로 납치극을 조작하기도 하며 인기 회복의 가능성이 없으면 아예 자살까지 하기도 합니다. 역사상 자기 이름을 영웅 혹은 가인으로 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사람들 또한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결코 그런 세속적인 스타나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섬들이 그 교훈을 바라는 온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최고의 사모함과 앙망함을 받는 존재가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완벽하게 공의로우신 심판주요 또한 자비롭기 한이 없으신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 예수님 이름을 지금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뭐 어떻습니까? 라고 누가 물어오면 그게 뭐 별게 있겠습니까? 다 그저 그렇지요 라고 어정쩡하게 대답하고 그러면 교회는 왜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오면 뭐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쁘진 않으니까요 라고 얼버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자신부터가 심판주 이름이 그리 두렵지 않고 구세주 이름이 그리 고함께 여기지 않는 교인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뭐가 잘 됩니까? 라고 누가 물으면 예, 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사함 받고 천당 구원의 확신을 얻음으로써 말할 수 있는 기쁨을 매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당신도 이런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이렇게 죄인을 용서하여 의인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라고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시는 심판주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에 교회 좀 다녀보았는데 집안에서 반대가 심해서 그만두었습니다 라고 누가 말하면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찾아보십시오 라고 우리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구세주 예수님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와 같은 죄인에게 최고의 왕같은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실제로 처음 한 신자만이 그렇게 그 이름을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필연적으로 임할 심판을 엄중히 경고해 주시면서도 또한 그날이 올 때까지는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고 끊임없이 도와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를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하고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먼저 믿고 소망하면서 또 온 세상을 향하여
더욱 크게 자랑하며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이 시간 잠시만 손을 들어서 전우쌤의 안내를 받으시면 제가 나중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2층에 계신 분과 아래층 제2성전과 또 자모실에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오늘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좀 높이 드시고 전우쌤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내하실 때까지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연받음으로써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란 놀라운 특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범죄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들을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친히 세상까지 보내실 때 천사를 통해 그 이름이 예수 곧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가 될 것이라고 미리 선포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은 결코 사람이 장려한 것도 아니며 대중이 추대한 지위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서 택자를 부르시기 위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실로 귀하고도 고마운 이름인 것을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 꼭 밝히 깨닫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저 좋은 말씀과 신유언사로서 사람들의 인기 몰이를 하려 했던 무슨 슈퍼스타 같은 유명인사가 결코 아니라 오로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 가운데 죽게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엄중히 일깨우신 심판주의심을 명심하면서 이 예수님을 통해 하늘 앞에서 의인이라 칭함받는 은혜를 꼭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나같이 완전 타락과 전적 무능력에 빠지는 죄인 중의 예수를 하나님의 양자로 회복시키시는 사역이셔서 그 어떤 때에도 결코 낙심하거나 쇠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상황 갈 때 같은 인생을 다시 일으키시며 그 꺼져가는 등불같은 신앙을 다시 불붙여 주심으로써 실로 한번 택하신 자를 결코 놓치지 않으시는 신실한 구세주가 되심을 몸소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경양공동체가 바로 이런 예수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그 천국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의인의 회중이 되게 하시고 이 구세주께서 이제는 심판주로서 반드시 속히 재림하실 날을 바라보며 온 세상이 소망되시는 이 예수님 이름을 더욱 널리 전파하는 산위의 등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어지러웠던 한 주간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택함을 받은 주의 자녀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사자를 통하여 말씀을 드리는 들으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우리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이렇게 평화를 주시는 이유를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십일조와 감사헌금과 보리떡 헌금과 여러 가지 헌금을 주께 바치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받아 주시고 더 많은 것을 바칠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 때 없던
청년에서 황은주 교님, 대학부에서 김가람 교님, 대학부에서 박상아 교님 등 의심을 감사합니다. 각종 예물 드린 가운데 특별히 위양선교의 명예상임회장이시며 우리 총회 공로선교사님이신 최기만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방문하시고 또 3월 11조와 감사와 또 선교원금 또 신대원 후원헌금까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6일 동안에도 비록 우리의 몸은 장망성 가운데 매여 있을지라도 우리의 심령은 이미 주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되어 그 은혜와 감격과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그처럼 영원히 잘 되는 자로 하여금 육신이 또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따라 얻게 하신 소득과 전리품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그 십일조로 온전히 구별을 바치며 여러 감사의 예물과 서원의 제물을 드려오니 이 모든 것을 향기롭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경강의 성도들이 참 이 봄의 계절이 주는 그런 아름다움이나 생기보다도 이 경강교령심으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받는
이런 놀라운 하늘의 에너지와 생기가 넘쳐 흘러서 그 모든 학업과 직장과 가정과 기업을 통하여서 또 신행체의 아름다운 열매를 더 풍성히 거두는 가운데 더 많은 것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바치고 천국 창고에 쌓아놓는 복된 계절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고백함으로써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온 세상의 소망인 것을 땅까지 이르러 전파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 예배 듣고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